이제 탈원전 우리 반대 국민행동 신규철 공동대표입니다. 월성 1호기 불법 폐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촉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탈원전 국민소송단 모집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불법 폐쇄의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이고 상당한 양의 감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은 지난 11월 12일 그동안 감사원 보고서에 기초하여 불법 폐쇄에 가담한 주요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일부 관련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제 법원이 1차로 산업통상자원부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어쨌든 불법 폐쇄에 관련된 사람들의 형사처벌은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는 만큼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만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의지 표현 및 촉구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월성 1호기 조기 불법 폐쇄를 통해 1조 원 이상의 국가적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가 개입됐고 이를 관련 청와대 비서관이 집행하여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소속 원자력 관련 공무원들과 외부 회계법인 등이 합작하여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장과 임원들이 이를 이행하게 되었던 사실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번 월성 1호기 불법 폐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자는 전 국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월성 1호기 불법 폐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에 대하여 불법 폐쇄에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과 그 휘하여 관련 공무원 및 한수원 관계자들 그리고 관련한 회계법인 등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행동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행동은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국민들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광범위하게 국민소송단을 모집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형사처벌 촉구 및 민사소송의 실제 진행은 국민소송추진단을 구성하여 진행할 것이며 이에 참여하는 단체는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총망라하여 거국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소송추진단의 실무적 책임은 신규철, 박춘희, 김재식, 김소연 변호사 등이 주관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